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분위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오현진 팀장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이 일단 시장 자체는 약간 좀 빠질 것 같긴 한데 네네. 전반적으로 시장 10월의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현재 위치에서 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5에서 10% 정도의 하방은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거는 역시 금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고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지수를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에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상향 조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물가 목표치 2%보다는 지금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이고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시 소비 늘리고 투자하고 뭐 부채 쓰고 이렇겠죠. 그런 것들은 물가를 자극합니다. 경제는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물가를 잡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자라는 관점이고요. 국제 유가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 경제 지표를 딱 하나만 본다면 지금은 유가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이제 산유국의 뭐 감산 조치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일단은 꺾여야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꺾일 것이고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를 보시면서 시장의 큰 방향성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국제 유가가 꺾이는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지금은 가장 수월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또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도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물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되기는 해요.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비 감소하는 게 맞고 뭐 고물가라든지 인건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국내 무역 수지가 물론 개선세를 보이긴 하지만 대중국 수출이 이제 8월에도 1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무역 수지 개선이 지속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지역에서 무역 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중국 경기가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어쨌든 제한적이다. 이것이 이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이벤트나 뭐 개별 기업 모멘텀 뭐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종목이라든지 섹터 전략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요즘에는 섹터에 미칠 이슈가 이제 종목을 급등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가 좀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매수하실 때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높지 않은 위치,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가는 시간은 굉장히 아쉽지만은 저희는 10월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10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IPO 시장도 함께 짚고 갈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외의 IPO 기업들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공모주는 이제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몇 번 드렸는데요. 지금부터가 공모주에 투자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종료된 두산 로보틱스 평균 청약 경쟁률 524:1을 기록했어요. 상당히 인기가 높았죠. 기관 경쟁률은 272:1. 그래서 예전에 LG 엘솔이 2000:1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줄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허수청약 방지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좋았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뭐냐? 시중의 유동자금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공모수 시장에 쏠리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식 예탁금이 50조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코스피 거래대금 6개월 내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용융자 잔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일부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데 그럼 이 이탈된 자금이 어디로든 갈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냐?
나왔냐면 이제 첫 번째는 예금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특판 예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축은행에서 1년 7%, 8% 엄청난 고금리 예금 쏟아내면서 자금을 빨아들였는데 이제 이게 거의 다 만기가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만기가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어쨌든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예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예금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모주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돈을 넣고 일단 공모 청약을 받아서 또 환불금을 받으면 되니까 또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능한 만큼 공모주 시장으로도 많이 돈이 쏠리고 있다. 이것은 이제 공모주의 급등을 보통 불러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최소 청약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반기에도 시장 관심도가 높은 기업이 다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외에 신성 ST, 서울보증보험 이런 기업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성 ST는 2차 전지 전장부품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2천억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신규 상장되는 2차 전지 기업에는 시장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ST 같은 경우도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종합보증보험사입니다. 이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어요.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사 중심으로 고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2조에서 3조 원 정도 예상되는 대여입니다. 지금은 영위하고 있는 산업과 관계없이 일단 대여라는 이유만으로도 시장 자금이 쏠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모주에 대한 그 매도 타이밍인데 청약을 받으시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어렵죠. 네,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가져갈까? 욕심 부리다가 또 물리고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은데 경쟁률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이제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하는 날에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공모주에 대한 가격 범위가 상장하고 이제 200%까지였는데 지금은 400%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상장하자마자 급등한다는 것은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바로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상장 첫날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던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경쟁률이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5대1, 10대1 이런 기업들은 상장할 때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냥 손절하지 마시고 보통 이런 기업들 몇 개월 지나면 공모가 회복하거나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약하는 종목이 경쟁률이 세서 초반에 급등한다. 그럼 미련 없이 그냥 던지시고 경쟁률이 작아서 공모가를 하회한다. 이러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서 공모가 회복을 좀 기다리시는 이런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이게 공모가가 정해질 때 이게 뻥튀기다, 고평가다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죠. 물론 이런 논란이 지금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어쨌든 공모가 뻥튀기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공모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기업 공모가 회복 기다리자. 네, 이 말씀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어서도 방산주 저희 짚고 가야 될 텐데 방산주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오신 거일 테고요. 네. 방산주 지금 왜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행사가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17일입니다. 다음 달 17일이요. 네,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정시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코트라가 개최를 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산 분야 조각 무역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1996년에 그 에어쇼, 서울 에어쇼로 시작해서 방산 분야까지 통합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방산 분야까지 통합을 했다는 건 그만큼 방산 사업이 성장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전이 장기화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도발 위협도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이 방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방산주를 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항공 무기 수출이 2배 증가했습니다. 항공 무기 수출은 지금 세계 10위 정도예요.
점유율은 2.4% 수준인데 2030년 내는 세계 5위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고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예전에는 그 유럽 국가가 GDP 대비해서 방산비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1%도 안 썼던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 최근에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향 수주 확대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그중에서도 폴란드 수출 기대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의 2차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국 정비가 합의한 이제 방산 협력, 현대로템의 K2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이런 걸 포함해서 한 30조 추정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17조 원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올해 30조 원으로 바뀌었어요. 두 배 정도 규모가 증가한 것이니까 당연히 방산업체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산 특성상 4분기에 수주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방산업체들이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어요. 대규모 채용을 하는데 업황이 안 좋게 보여서 채용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방산 업체들도 업황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방산 업체 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탑픽은 이제 LIG 넥스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내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주 잔고만 12조 원 정도고요. 폴란드 이외 유럽 업체와 방산 수출 협의를 좀 하고 있고 또 국내 방위 사업청 그리고 국방과학 연구소 등과 협업 그리고 부품 납품 확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 업체 내에서는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10월에 방산 관련 이슈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탑픽 정보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보고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올해 초에 3.5%까지 끌어올리고 장기간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상 요인은 충분히 있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부동산 부채 문제라든지 비투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채에 대한 부담들도 있어서 갑자기 금리를 또 끌어올리게 되면 이런 분들이 또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동결을 할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와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동결을 하더라도 매파적인 언급을 하면서 동결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결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언급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언급은 어쨌든 시장에는 부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금통위 전후로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금통위가 끝나고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환율도 잘 살펴보셔야겠죠.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이 좀 돼야 외국인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낮아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시지표 중에 저는 유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유가 다음으로 하나 더 본다면 이제 환율입니다. 유가와 환율이 같이 안정된다.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황 보시는 분들은 유가와 환율 두 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역시 금융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은행주를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지난달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금리가 더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역시 금융주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주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조정 시에는 언제든지 또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상반기 순이익이 최대치 경신했고요. 4대 지주 다 괜찮아요. 저평가 매력과 고배당 매력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꾸준하게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달에는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보험주. 보험주도 금리 인상 수혜줍니다. 대부분 금리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보험사의 수익성은 개선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많이 팔렸는데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보험주도 좀 복합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을 몇 년 동안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보험주는 은행주보다는 배당을 조금 덜 줬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주도 은행주 못지않게 배당을 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확정은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보험주도 고배당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뭐 연말까지 좀 끌고 나가시는 전략을 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우리금융지주를 당시 탑픽으로 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또 네네. 5G 관련주도 이때 왜 이런 걸 가지고 오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또 생각해보니까 최근 또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이제 또 다음 분기에 힌트를 잡아야 될 때인데 10월 말에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 연설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좀 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내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안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부터 한번 보면 긴축재정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2.8% 정도 증가한 657조 원, 역대 최저 수준 증가율이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의 규모가 650조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에 따라서 그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R&D라든지 보조금 이렇게 명확한 성과가 없는 분야의 보조금은 과감하게 다 축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축소시킨 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바이오, 우주, 반도체,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죠. 뭐 여기에다가 적용시킬 말이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정부가 육성하는 사업 그렇죠. 장기적인 네. 성장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총사업비가 이제 2.5조 규모,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을 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뭐 금융지원이라든지 뭐 기반시설 구축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가격 매력이 있는 바이오, 반도체 이제 저가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바이오주는 이제 종목 선택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제 ETF,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ETF도 자주 말씀을 드려요. 투자 매력이 정말 큰데요.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면 이제 ETF인데 대부분의 바이오주에 이제 분산 투자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 보시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에 위치했다라고 봅니다.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주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죠. 근데 그중에서도 또 가장 부진했던 게 반도체 장비주. 아무래도 업황 우려감이 이전에 좀 커서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바닥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든지 어디가 IPS 네, 이런 종목군들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출산 대응 예산은 계속해서 확대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 네,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노인 부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출산 정책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육아휴직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뭐 연장을 하고 또 출생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이 정부에 대한 그 예산 기조 연설이 다음 달 말이에요. 10월 31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언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기 전후로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 힌트를 잡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출산 관련주는 뭐 아가방 컴퍼니나 뭐 꿈비 그리고 캐리소프트 네, 이런 종목군들이 정부 연설 시기와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투자 힌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을 잘 봐야 되는데 바이오, 우주,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 투자가 나오고 있고 저출산 대응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